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에 미 전문가들이 한바탕 칭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의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위성과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나는 윤석열 정부의 군사 정찰 위성은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발칵 뒤집어 엎는 핵심 전략 무기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킬체인, 그러니까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정찰위성, 북한과 10배 차이, 한국 정찰 역량 배가 될 것, 정찰 역량 배가 될 것,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군이 지난 2018년부터 독자 정찰 개발 정찰 위성을 자체 연구 개발하기 시작한 이른바 4.25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한국군은 독자 정찰 위성이 없어 대북 위성 정보를 미국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SAR 4기와 전자광학 E5 적외선 IR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향후에 추가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정은이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군사 정찰 위성 계획에 따라하거나 함께 대응하다가는 김정은 정권은 결코 그 계획을 실현할 수가 없는 기술적 구조를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해냈습니다. 한국의 첫 정찰위성 사업의 핵심은 초소형 SAR 영상 레이더로 위성에서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발사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 초소형 영상 레이더 SAR 위성은 전자광학 및 적외선 위성에 비해 선명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기상 조건이나 주간, 야간 관계없이 목표 지역을 효과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정찰 위성은 가로, 세로 30에서 50cm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30cm의 이 해상도를 갖는다는 것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군사적 효용성을 갖춘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한 김정은의 방탄 차량이나 또한 북한 군 수뇌부의 움직임도 실시간 탐지할 수 있으며 김정은이 어디에서 군사 활동 또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는지 그 현지 지도 장소까지 이번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미 국무부 이 수석부 차관보는 한국의 정찰위성이 확보한 위성사진 해상도는 과거 우주 선진국들이 운영하던 정찰위성급이자 현존하는 상업용 위성 중에 가장 고화질의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운용하는 군사 정찰 위성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다소 낮겠지만 한국이 북한의 시설과 차량 활동에 대한 위미 있는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추가 군사 정찰 위성을 계속 발사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더 큰 규모의 높은 성능을 가진 위성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정찰위성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광학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한국이 이번에 발사에 성공을 한 한국의 위성은 중형급으로 첫 정찰위성 발사임을 감안한다면 훌륭한 수준의 정찰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찰위성 해상도는 일반적 상업용 위성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며 우주 개발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정찰위성 수준과 비슷하다라면서 북한의 주요 시설의 움직임과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라며 김정은 정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자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인 5개의 정찰위성은 각각 800kg급이며 13,500kg으로 초대형급인 미군 정찰위성 키홀 등에 비하면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가 이 북한이 얼마 전에 우주 궤도에 올린 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북한의 만리경 1호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관측하면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3m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업 수준 이하의 해상도라면 반면 한국 이 군사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내부의 내밀한 활동과 김정은 차량 움직임 등 북한 군 수뇌부의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밀시설들과 북한 병력의 유무, 북한 군 자산의 집결 정도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1m 미만의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춰야 군사정찰으로서 위미를 갖는 만큼 북한과 한국은 품질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이후 확실한 대북감시 정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한국이 정찰 감시 분야에서 북한의 단순 비교 우위가 아닌 비교 불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위성 확보와 미국의 도움이 필수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5개의 정찰 위성을 모두 발사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미국이 위성 공유를 통해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발표한 사이어 사업 정찰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올라도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고려할 때 특정 지점을 평균 2시간 단위로 관측할 수 있어서 2시간의
정찰, 공백을 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28년부터 총 44기의 초소형 이 SAR 위성을 발사해 군집 형태로 운영하면서 재방문 주기를 줄여 5기의 중대형 위성 운영 시 발생하는 정찰 공백을 메우고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위성을 대여하거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찰 위성 발사 성공, 정찰 감시 역량 훨씬 더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이점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얻은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모든 위성 정보를 동맹이나 상업용 위성에 위전했을 때와는 달리 훨씬 더 많은 제어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을 것이며 특히 대북 위성 정보는 많이 확보되고 중첩될수록 좋은 만큼 동맹국과 공유해 빈틈을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한국도 군사위성 정보 수혜국에서 이제 공여국으로 발돋움해 동맹과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이 야심찬 군사정찰위성 확대에 김정은 정권이 만약 대응한다고 따라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큰일 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런 능력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차량과 북한군 수뇌부의 움직임, 김정은의 현지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군사 정찰 위성,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은 대성공, 북한과 비교조차가 불가하다라고 극찬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